연하도에서. 이스 매직. 사이즈 좋은 볼락이 나오네요. 기작자거라. 캠핑 정성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, 경남 통영에 있는 연화도입니다. 연화도. 캠핑을 하면서 연화도는 처음인데요. 제대로 이제 본격적인 병해돔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. 드디어 초밥 한번 먹는 거예요? 그렇죠. 예, 그 몇 달 전부터 제가 쓰려고 준비를 해놨었는데, 오늘에서야 말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낚시하기 전에 제가 밑밥을 몇 번 줘봤는데, 잡어가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. 아직까지 뭐 밑밥을 많이 안 줘서 그런지, 밑밥을 주다 보면 또 많이 몰릴 것 같긴 한데, 아하, 벌써 모였네요. 우와, 볼락이야 뭐 자리돔이야 뭐야. 아이고, 이번엔 볼락이네, 볼락. 자, 볼락. 자, 지금 뭐, 잡어가 너무 많아서, 이 크릴로는 공략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. 그래서, 빵가루 미끼로 변경을 해서,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. 왔다. 오고, 오고. 제가 처음에 크릴 미끼를 써서 이런 볼락들이 나왔고요. 자리돔도 좀 나왔었는데 지금 사이즈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. 제가 끝까지 크릴 미끼 쓰다가 빵가루 쓰다가 지금 다시 크릴로 한번 넣었는데 사이즈 좋은 볼락이 나오네요. 밤이 깊었습니다. 밤이 깊어지니까 바람도 좀 차가지고 쌀쌀을 하네요. 근데 제 마음도 좀 차갑고요. 조류 상황이 안 생겨서 대상어인 병해돔은 못 만나봤네요. 열심히 해봤는데 뭐 전갱이도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들이 나오고 해서 볼락이 간간이 조금 사이즈가 좀 15가 넘는, 그래도 한 15에서 18 정도 사이즈가 나오길래 일단 뭐 밥은 먹어야 되니까 또 이 땅 꺼진 이 아저씨 또 먹여야 되니까,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볼락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무척해서 와서. 아이고, 바로 온대. 아이고, 반갑소다. 아, 사이즈 좋은데요? 한 19, 20 정도 되겠다, 이거. 막, 척했어요. 막, 바로 들어오네요. 볼락 초밥. 간단하죠? 볼락 사이즈가 이 정도니까. 한 면에, 왔다. 한 면에 이제 한 개씩. 어이구, 볼락. 요 면을 잘라서, 요렇게 싹 잘라서, 요게 이제 초밥 한 점이죠. 그래서 한 마리에 두 점이 나옵니다. 두 점. 야, 한 마리에 두 점밖에 안 나온다는 그렇죠, 초밥이에요? 그렇죠. 예. 야. 네, 자연스럽게. 어이구, 시원하게 가져간다. 어이구. 자, 거의 뭐 1타 1피로 나오네요. 자, 1타 1피. 청개비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겼죠. 길쭉하게. 예, 바늘이 이렇게 있습니다. 한 요 정도 바늘 크기만 해서 달아주면 돼요. 좀 길게 달면은 끝에 꼬리만 따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렇게만 달아줘도 충분히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먹어라. 묵자. 오, 이거 한 19 정도 되겠다, 야. 요. 갑시다. 자, 오늘, 배돔이 아닌 볼락으로 회 초밥을 할 텐데요. 싱싱한 볼락 회 지금
예, 물기를 쫙쫙 빼놨고요. 뭐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. 요렇게 요렇게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, 자 설명을 드리자면, 요게 그 우리가 회초밥 할 때 초밥에 단촛물 있죠. 좀 달달하고 새콤한 그거를 대신 해주는 조미료죠. 조미료. 예, 가루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설명서가 있습니다. 예, 300g에 이제 15cc를 넣으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. 밥을 300g 넣고 15cc를 딱 넣으면 기가 막힌 맛이 난다는 거. 예, 밥을 데워서 넣고요. 아니 그걸 섞으면 초밥이 된다고? 예,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뭐 흡사 뭐 우리가 아는 MSG처럼 생겼네. 예, 이거 썩어줍니다. 자, 그 맨밥에 그냥 가루만 넣은 거예요? 아 그렇죠, 그렇죠. 와, 이거 뭐 이스 매직. 아, 이거 뭐 이스 매직. 아, 정말인데, 판타스틱. 자, 이렇게 아 정갈하게 볼락을 딱 하고 밥을 이렇게 기호껏 해서 이렇게. 밥보다 해가 많은 이 기본 개핑 정신에 입각하여 자 이렇게 찍어 드시면 되겠네요. 와, 잡사봐. 이거는 아, 다 있긴 한데. 아, 요렇게 또, 요렇게 먹는 재미도 있지. 맞습니까? 요식업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사장님 계시면은 요거 한번 해보시죠. 네. 로얄티 같은 거 받지 않겠습니다. 아니, 요, 시선하지 않아요, 이거? 어, 그러니까. 요? 인건비 덜 들고. 그러니까. 좀 이거, 싸게 그, 하고, 그죠? 그러니까. 어, 이거 밥 주고. 고기 10피스에. 그러니까, 이렇게. 너 어떻게 배드문 꽝을 치지? 아휴, 물 때가 좀 안 맞았는 것 같아. 그렇죠. 자, 그럼, 요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.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개핑. 경남 통영 연화도 두록녀 낮은 자리에서 이튿날인데요. 3시간 정도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봉지 하고요. 잡어들이 이제 빵가루 미끼를 계속 건드려서 채비가 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밑밥에 크리를 섞지 않고 온리 빵가루만을 이용해서 오늘은 공략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. 낚시할 시간은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도 물이 들어오면서 조류 상황이 그래도 선장님 말씀하신 그 상황이 됐으니까 기대를 해봐야죠. 못 잡을 거라는 생각은 1도 안 했는데 오늘 아침이 되니까 현실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. 아, 참담하네요. 제가 어제 뭐 욕심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말입니다. 예, 낚시하는 사람 치고 고기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, 그죠? 자, 그래도 철수 직전에 한 마리라도 좀 와줬으면 좋겠네요. 기적적으로. 개핑. 경남 통영 연화도에서 1박 2일을 보내봤습니다. 백연돔 낚시를 해봤는데요. 아, 이 정보가 조금 잘못됐는지 아니면 제 실력이 부족했는지. 실력이라고 본다. 참 본격적으로 이제 백연돔이 피어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버선발로 달려왔는데 참 이렇게 대참패일 줄 꿈에도 몰랐네요. 와, 어제만 해도 약간 우쭐된 게 좀 있었는데 오늘은 꼭 잡을 줄 알았는데 참 이 낚시란 게 그래요, 그죠?
피싱 TV.